디지털 교과서는 반드시 다운로드 받아야 되고 무선 인터넷이 없으면 쓸 수 없어서 너무 불편해요. 웹사이트로 접속을 하여 과목 구독하기를 한 번만 클릭해주면 언제든지 교과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EduNetClear 홈페이지에서 앱을 다운받아 교과서를 한 번만 내려받기 하고 로그인을 한 후 자동 로그인 설정을 해두면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교과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책형 교과서와 다를 게 별로 없다던데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요? 디지털 교과서는 서책형 교과서와 다르게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들이 들어있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시작 퀴즈와 마무리 퀴즈가 있어서 즐겁게 수업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새의 부리를 관찰하는 동영상 자료와 같이 이런 영상 자료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AR, VR과 같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실감형 콘텐츠들이 수록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흥미진진하게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속에서 재미있게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확대하거나 축소하기 또는 밑줄을 긋는다거나 하이라이트를 치거나 녹음을 하거나 메모를 하여서 이러한 내용들을 위드랑 학급 클래스로 전송하는 이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는 사회, 과학, 영어 교과서만 있고 나머지 과목은 없다면서요? 디지털 교과서는 사회, 과학, 영어 과목과 함께 그 외에 나머지 국어, 수학, 바른생활, 미술, 음악, 체육과 같은 교과서는 PDF 파일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들은 다른 자료 검색 사이트에서도 흔히 검색할 수 있지 않나요? 뭐 특별한 거 있어요? 디지털 교과서에는 AR과 VR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실감형 콘텐츠들이 사회과, 과학과 과목별로 교과서 내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과서 외에 실감형 콘텐츠 앱을 다운받으면 앱 안에서 실감형 콘텐츠를 구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AR 마커는 디지털 교과서 안에도 있고 이렇게 EduNet T-Clear 사이트에 AR 마커 설치가 따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